선생님은 그러면 왜 범죄심리학 쪽으로 공부하게 된 계기는 뭐세요? 예, 제가 영어교육과를 다니다가 아, 영어교육과 하셨다. 심리학을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심리학 복수 전공을 하다가 그 대학교 4학년 때 내가 둘 중에 정하자. 통번역 대학원에 가서 편한 삶?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한국에서 범죄 심리 과정이 없는데 그걸 할까를 고민하다가 통번역 대학원에 가자고 제가 정했어요. 아. 정하고 학교 앞에서 집에 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범죄 심리가 하고 싶어서. 아, 그냥? 네. 둘 중에 하나를 택했는데 택하고 보니까 이게 아닌 걸 안 거예요. 네. 힘들어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겠다. 아. 근데 심리 중에서도 여러 개 있는데 하필 왜 범죄 심리를 하고 싶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사실 모르겠고요. 이렇게 직업을 택하신 분들 보면 저도 그걸 믿는데 그냥 그냥이에요. 맞아요. 몰라요. 그냥이더라고요. 맞아. 왜 범죄 심리를 하나 몰라요. 말콤 글래들 특중에 블링크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건데 적응 무의식처럼 굉장히 합리적이고 오랜 기간의 의사결정을 거친 어떤 판단보다 순간적으로 이런 거 있죠. 이 사람 위험하다. 아. 강의 평가 같은 거 학생들이 저 교수님이 재밌는 교수님인지 어떻게 아냐? 사실은 학생들이 5초만 보면 결정이 났대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5초 보고 판단한 거하고 한 학기 후에 학생들이 매긴 강의 평가 점수하고 예측력이 굉장히 높아요. 직관이 직관이 아니라는 거죠? 직관이 아니고 오랜 시간 데이터가 축적돼서 내린 결정. 저는 오히려 궁금한 게 저희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뻔하다면 뻔한 예측 가능한 단계를 통해서 여기 왔는데 두 분은 저는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가수나 감독 이런 거는 어떤 단계를 통해서 그런 직업에 도달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장 감독, 저희 계통은 주로 헤매던 애들이 결국은 일로 와요. 그치. 그, 특별히 부모가 초반에... 반대도 없고. 네. 뭐, 이렇게. 왜냐면, 뭐, 의대 갈 실력이 돼야. 야, 일단은, 의대를 가야지. 직업이라는 생각을 했었어? 안 했지. 그냥 재밌어가지고, 계속, 그, 저희는 네. 이제 약간 그런 힘이지, 마음을 우리를. 알아요. 그, 조선시대 김삿갓 마음을 알아요. 어차피 영의정 안 되는 거. 영의정 다 버리고. 뭐, 세상을 비웃으면서. 우리 20, 30대에 만났으면은, 잘 안 풀릴 때 만났으면은, 해줄 수 없는 얘기들이잖아. 네. 지금 잘 됐으니까. 그럼 너무 다행이지 않니? 저는 아니 저는 제일 받기 부담스러워하는 전화가 내 애가 지금 음악 하려고 하는데 좀 봐줘. 맞아요. 아 그거 진짜. 근데 100% 가서 제가 해야 될 얘기는 너 딴 거 해. 아. 일을 하러 가는 거야. 왜냐면 여기는 너무 막연하거든요. 나는 그걸 물어봐. 만약에 네가 영화 감독이 될 수 있는데 너는 죽을 때까지 평생 너무 가난하게 살아야 돼도 영화 감독을 할 거야? 그렇지. 그 정도로 좋아? 물어봐. 근데 애들은 봉준호 생각하고 박찬욱 생각하고 그렇게 하거든? 가수도 다 뭐 GD 생각하고 뭐 김범수 생각하고 다 원래 물리학과는 다 누구 이상 받으러 가요. 아 그렇죠. 판사도 다 막 거학을 척결하고 검사도 다 거학을 척결하고 막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근데 99.99%의 일은 뭐 유리병을 깼니 안 깼니 뭘 들었니 안 들었니 그렇게 계속 그거 따지는 거예요. 진짜 자질구레한 법률 드라마 보면 변론을 막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갑자기 그 들었다 놨다 막 하는 그런 거는 45억의 벌금을 감면받았습니다. 그런 거는 저 현실이 전혀 없고요. 했니 안 했니 뭐 결정 이제 그냥 범죄 심리학자 뭐 대단한 거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앉아서 논문 쓰는 거고 읽고 쓰고 저는 말하고 이거라 하루 종일 결주가 하는 일 그리고 직업을 고른다는 게 저는 결혼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사실 일상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 직업 생활이라는 것도 일상이라는 거. 판사님의 생활도 하루 종일 문서 읽고 판단하는 그 일상을 그 견뎌낼 이면을 수 몰라 있는지. 이면을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이 일상을 같이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관건이라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알기가 정말 힘들죠. 그럴까요? 아침에 하나만 더 나 궁금한 거 지금 아니 그 갑자기 영화 같은 거 보다가 좀 궁금했던 점인데요. 우리나라는 배신 문제가 아니잖아요. 국민적으로 배심원 두는 아니죠. 그러니까 네. 똑같이 그 재판을 판사도 보고 배심원도 보잖아요. 판사의 의견이 다를 수 있지 않나요? 다를 수 있죠. 그게 참고만 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길티와 낫길티만 결정해요. 길티, 낫길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일단 판사에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살인이에요. 그래도 뭐 그거는 그쪽에서 판사 생각은 낫길티 같은데 그쪽에서 결정한 거죠. 아. 그래서 그다음에 형량은 판사가 하고 아 그래요? 형량은 또 그 양형 기준표가 되게 정밀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대로 대입하고 약간 MC처럼 진행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나라는? 네.
판사가 다 결정하는. 그렇죠. 근데 이제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됐잖아요. 네. 제가 판사를 했었어요. 네. 일반 국민이 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사법사상 처음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그게 벌써 12년? 12년 전인가? 네. 그때 저희는 지금 권고만 할 수 있어요. 저희 배심원이. 그래? 아, 배심원이? 네. 네. 따라야 판사가 되는 거네. 작정하면... 근데 판사가 이것과 다르게 할 수 있어요. 하려면. 근데 잘 안 하죠. 웬만하면 존중을 하죠. 요즘에 범죄에 관련된 다큐들 보면은 십몇 년이 지난 후 배심원 중에 한 명이 후회하는 얘기를 하는. 이 얼굴은 가리고. 그러니까 야, 이거 참 진짜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십몇 년 후에는 판사님들도 후회를 할 수 있을 테니까. 그 젊을 때는 형량이 더 좀 세요. 어떻게 이 법대로 안 됐지? 아, 이건 처벌해야지. 이렇게 근데 이제 점점 판사들도 나이 들고 살아보면 사실 그렇게 안 되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또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형량이 약해지는 게 전반적인 경향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대학 교수도 그래요. 처음에 이제 교수가 됐을 때는 시험 문제를 되게 어렵게 내요. 그래서 아니 왜 이것도 모르지? 이걸 모른단 말이야? 맞아. 아, 일반화하지 마. 일반화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박진영 교수님이. 일반화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박진영 교수님이. 10점 만점에 뭐 평균이 막 30밖에 안 나와요. 도대체 이걸 왜 모를까? 근데 이제 점점 그래 이번에 더 쉽게 내자. 이걸 내도 모르는구나. 지금 저희랑 똑같아요. 저희도 똑같아요. 제가 데뷔할 때는 트렌드가 어디 있어? 내가 원하는 거 하려는 막 해야지. 그렇지. 영화 똑같잖아. 붓 가는 대로 써. 곡 기타 네 느낌대로 써. 그냥 네가... 너 영화 왜 했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으로 20대 초반에 데뷔해서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30년이 넘게 음악을 한 다음에 그거 안 들 것 같은데? 너 이런 거? 근데 제가 들을 때도 많았어요. 그치, 우리는 이제 새로운 창작자들한테 과거의 잣대와 경험으로 조언을 하잖아. 그렇죠. 근데 그게 안전하긴 해요. 그렇죠. 근데 새로운 건 나오지 않아. 근데 그게 놔두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답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 과정을 습득하는 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결국 학생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놔두는 거. 맞아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아,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니만 둘 해. 이렇게 하면 50 안에 잘 될 거다. 50살 안에. 50이요? 20대한테도 50 안에 잘 될 거야, 이거. 아, 이거? 아, 50 안에 잘 되는 게 얼마나 극찬인데요. 자, 우리 열심히 하면 80대는 잘 될 거예요. 80은 너무하지. 그만큼 충고가 어렵고 배심원도 어렵고 다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세상에 쉬운 일이 없다니까. 영화도 2시간 동안 쫙 보고 나서도 뭐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영화 반응을 들으려면 일반 관객들하고 같이 보다가 화장실에 가보면 돼요. 그럼 그때 반응이 나와. 진짜 리얼 반응. 뭐 재미없으면 영화 그때 반응이 나와요. 아, 진짜 남자들이 화장실에 가면 정말 거침없이 나오거든요. 그냥 나 영화 별론데 이 정도 부드러운 거 없어요. 없어. 그냥 완전히 극단적이야. 야 죽인다 죽여. 진짜 재미없었던 분들은 네가 보자 그랬지.